사운드 바람에 SWS500 서브우퍼입니다. 유닛은 스킨스픽에서 서브우퍼로 전용으로 나온 우퍼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서브우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서브우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장 액티브 앰프는 저희가 개발해서 성능이 가장 최적화된 성능의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죠. 10인치, 12인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SWS500 모델 200도 있습니다. 카프카이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가 더 맞는데요. 지금 토요일 날 여기 설치될 고객님이 SWS500이 설치가 될 거고, 이게 지금 한 대가 있는데 또한 대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더블 우퍼죠.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굉장하십니다. 자, 지금 서브우퍼 레벨 제가 줄여놨어요. 자, 지금 사라지다 인티 앰프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저역 테스트할 때이곡 많이 들으시죠? 자, 볼게요. 지금 카프카 T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I know that one of them is just right for me. I look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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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round, searching. I know he's out there waiting for me. I know somewhere somebody. 자, 서브퍼 동작 시켜보겠습니다. 자, 완전 지루로 되어 있었죠? 자, 갑니다. 자, 움직이고 있어요. 서브퍼 제가 동작시켰습니다. 보컬 밸런스 틀어지지 않았죠. 이 서브퍼를 동작시키면 여성 보컬이 갑자기 20대에서 50대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피치가 떨어지면서 서브퍼 이제 베이스가 강조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성대가 늘어지게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운드 프롬 서브우퍼는 밸런스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잘 맞는 거죠? 서브우퍼 동작 시켰습니다. I know that one of them is just right for me. I look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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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round, searching. I know he's out there waiting for me. I know somewhere somebody, somewhere somebody, someone's waiting for me. Someone, somebody, searching, praying. 동작시켰는지 어떻게 확인해볼까요? 들리시죠? 아주 미세하게 동작되는 건데
제가 이 서브우퍼는 거실에서 쓰실 때, 그러니까 북셀프나 이렇게 카프카 T 정도의 스피커를 양쪽으로 자리 많이 안 차지하는 쓰시고, 서브우퍼는 저 뒤쪽으로 숨겨 놓으시면 영화 볼 때나 음악 들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데스크에서도 요즘 책상에서 영화들 많이 보시는데요. 요거보다 작은 서브우퍼가 있습니다. SWS200이죠. 그거를 이제 책상 밑쪽으로 숨겨 놓으시고, 그 음악 들으셨을 때 베이스가 필요한 때만 움직여지는 서브우퍼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베이스도 말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브우퍼 소개해드렸습니다.